병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 탈모를 관리하는 방법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잘 드셔야 됩니다. 머리카락도 영양분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빠지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시거나 체중 감량을 단기간에 많이 하시면 탈모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혈당을 급속히 올리자는 음식으로 골고루 영양 섭취해주시면 좋습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 영양 공급 감소는 탈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가, 명상, 가벼운 산책, 좋은 음악 을 들으시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길 바랄게요. 셋째, 두피 마사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뻐근한 목과 피를 풀어준다는 개념으로 하루에 5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탈모를 줄일 수 있어요. 대신에 지루성 피부염이나 각질이 많은 피부 질환이 있다면 두피 마사지가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넷째,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수면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 세포들이 리셋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루에 6시간 미만의 수면은요 탈모의 원인이에요. 8시간 수면 시간만 지키셔도 탈모 호전 상당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자정 전에 주무세요. 다섯째, 화학물질 노출을 줄이세요. 염색, 파마, 스타일링 제품 이런 것들의 노출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인들 화학물질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친척들은 없던 탈모가 나한테 발생하는 거는 다양한 화학물질 노출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섯째, 샴푸 후에 최대한 빠르게 말리세요. 보통 자연 건조, 시원한 바람으로 하고 뜨거운 바람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머리를 감은 후에 빠른 시간 안에 말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피나 머리카락에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 머리카락 실질이 부풀어 오르고 두피는 염증 발생 혹은 염증이 더 악화되기 때문이에요. 수건으로 말릴 때도 비비지 마시고 펀지로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빗질은 부드럽게 하십시오. 머리카락을 너무 세게 빗거나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 빗질을 하면 머리카락 자체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두피도 자극을 받을 수 있겠죠. 부드럽게 살살 머리카락을 빗어주세요. 여덟 번째, 흡연과 음주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는 담배도 피고 술 마셔도 머리카락 끄떡 없어 라고 말이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술과 담배를 많이 태우고 마실수록 혈액순환 저하, 영양 공급 저하가 일반적이고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죠. 탈모가 심해진다면 술, 담배도 한번 줄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탈모 고민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푸는 건 이게 논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아홉째, 체중 관리예요. 첫 번째 항목에서 잘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잘 드시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너무 살이 쪄도 안 좋고 너무 살이 빠져도 안 좋아요. 단기간에 체중 감량, 체중 변화, 체중 증량은요 건강에 빨간 불신호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열 번째, 건강 상태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혈당이 높으시면 혈당 관리, 혈압이 높으시면 혈압 관리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중요하고요.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모발이 나오고 탈모가 좋아질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 집에서 탈모를 줄이는 방법 10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발이식 의사 강탈모였습니다.